간단하게 장비 세팅과 뽑기를 하실 때 어떤 템을 뽑아야 할지, 그리고 장비 세팅이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째로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지금 현재 전설템이나 영웅템이라고 하더라도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무기를 제외하고, 무기는 물론 전설템이 뽑기로 나와가지고 좋으면은, 뽑기로 나오게 된다면 가장 좋지만,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현재 방어구는 이러한 세트 효과가, 아래에 보시면 세트 효과가 있어요. 이 세트 효과를 다섯 개를 모두 채워주실 때는 어마어마한 세트 효과 버프가 발생하게 됩니다. 방어구에는 총 방어구 무기를 제외하고는 방어구는 희귀, 그리고 방어구는 노말, 장애, 그리고 희귀, 그리고 전설, 영웅,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급 템이 있는데, 이 템에 부착되어 있는 세트 효과가 모두가 다릅니다. 희귀 방어구, 정예 무기 이상, 희귀 이상급 방어구는 모두 세트 효과가 있어요. 정예는 세트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귀 방어구 이상에는, 희귀급 이상에는 모두 세트 효과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세트 효과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뽑기를 통해서 전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희귀 무기 세트 옵을 맞추게 되면은, 이 전설 옵을 가진 템을 따로따로 맞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템에는 각성, 최대 각성이 0개부터 2개까지 있는데요. 이 희귀 방어구 안에서도 각성이 0개, 그리고 2개, 1개 다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피스가 따로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어구 세트 효과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돼요. 방어구가 현재 제가 희귀를 3개 착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카르의 습격 세트죠. 하지만 세트 효과는 2개밖에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버프 효과를 받지 못했죠. 지금 현재에는 투구, 그리고 장갑, 갑옷, 벨트, 신발을 다 맞추시게 된다면은, 희귀템 기준으로 체력 1440과 방어력 360, 그리고 시공의 팀에서 피해 감소율을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버프 효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기는 이거는 적용이 안 되지만 무기가 가장 현재 뽑기에서는 가장 좋게 뽑을 수 있는 게 각성이 이각성에, 그리고 전설 무기, 빨간색 무기가 되겠죠? 빨간색 무기가 되겠습니다. 무기나 이 방어구도 마찬가지로 각성이란 시스템이 현재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캐릭터 레벨과 마찬가지로 이 방어구나 무기 같은 경우도 강화를 시켜가지고 다음 레벨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성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 레벨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각성이 존재하지 않는 템이라고 하면은 이 레벨업 각성이 불가능하겠죠. 현재 이건 일각성이기 때문에 한번 각성 가능하세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성이 불가능한 템, 각성 불가, 이템 같은 경우는 각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레벨이 50이고, 일각성 템 같은 경우는 100레벨이 최대이고, 그리고 이각성 같은 경우는 150레벨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이각성 템이 상위 단계 템보다, 만 레벨 찍었을 때 상위 단계 템보다, 상위 단계 템보다 각성 한개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이렇게 방어구 설명과 무기 설명, 그리고 어떤 템을 뽑아야지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